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직장인 테디입니다. 다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요즘 하늘길이 많이 열려서 해외로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한 지 3주 만에 다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귀국하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노리고 있었던 필리핀인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핀 입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 헬스 패스도 함께 등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입국 서류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하시려면 첫 번째,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두 번째,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세 번째, 원 헬스 패스 등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일 내 리턴 여정 확인서, 왕복 항공권 이티켓이면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차 부스터샷을 안 맞으셨으면 비행기 출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영문 음성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테고요. 네, 두 번째,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인데요.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누리집이라고 검색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클릭, 그리고 증명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입력하시고요. 신청 내용에는 개별 선택,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확인용을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가주시면 발급이 완료된 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문서 열람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공인인증을 하시고 출력을 누르시면 끝! 저는 PDF로 저장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세 번째는 원 헬스 패스인데요. 이건 새로운 거니까 함께 진행해 보시죠. 원 헬스 패스는 입국 신고서 같은 건데요. 출국 72시간 전부터 작성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등록을 위해서 설명란에 첨부한 링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뭐라고 써있네요. 대충 보니까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문구입니다. 오케이 누르고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도 done and close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국일 입력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착일 입력해주세요. 보통 같으실 텐데요. 밤 비행기 타고 새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72시간보다 출발 시각이 더 많이 남아있으면 경고가 뜨면서 안 넘어가네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비행기로 들어가니까 에어포트 눌러주시고요. 도착 공항 입력해줍니다. 마닐라의 경우 NAIA,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3터미널까지 있으니까요. 이티켓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승객이니까 에어크래프트 패신저 눌러주시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Oversea Filipino Worker, 뭐 이주 노동자 뭐 이런 뜻인데요. 저희는 Foreign National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백신 맞았냐는 질문에는 예스 눌러주시고요. 내셔널 백신 카드 눌러주세요. 어느 국가에서 맞았냐는 질문인데요. South Korea 골라주시면 됩니다. Next.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실 시간입니다. Last name에는 성 써주시고요. First name에 이름. Sex에는 성별, male 또는 female 골라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입력해줍니다. Civil status는 혼인상태인데요.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married 선택해줄게요. Nationality, 국적, South Korea 입력해주고요. Occupation은 직업인데요. 저는 worker를 선택해줄 거예요. Passport number 입력해주시고요. Country code는 네, 대한민국은 82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컨택 넘버는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앞자리 0 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Educational Attainment, 이거는 학력인데요. 저는 University 입력해 줬습니다. Permanent Country of Residence, 거주국가인데요. 거주하시는 곳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South Korea 입력했고요. Country of Birth는 출생지니까요. 또 South Korea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거주 도시를 적는 건데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으니까 고양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머무르시는지 적어줄 차례인데요. 거주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호텔 리조트 써있는 거 눌러주시고요. 숙박시설 이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지역을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곳에 넣어주세요. 저는 아닐라오로 갈 거라서 바탕가스에 마비니 넣어줬습니다. 지역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정보를 입력해놓는 곳인데요. 예약하신 항공권의 이티켓 참고하셔서 출발 국가 입력해주시고요. 항공사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세부퍼시픽 타거든요. 항공편명은 OJ189 입력했고요. 체류일은 9일 입력해줬습니다. 다음은 방문 목적인데요. 여행으로 가시면 홀리데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백신 정보 나왔습니다. 1차 접종 일자와 백신 종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1년 6월 11일에 얀센을 맞아서 그대로 선택했고요. 부스터 도스가 나오네요. 그럼 다른 걸 선택해볼까요? 모더나를 선택하면 네, 세컨드부터 뜨네요. 일단 예스로 바꾸시고요. 2차와 부스터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얀센 선택하시면 그냥 1차와 부스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스터까지 입력하셨으면 어디서 백신 맞았냐는 질문에 South Korea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로드 백신 카드에는 아까 내려받으셨던 백신 접종 증명서 업로드 해 주시면 되는데요. PDF, JPG 다 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이건 부스터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또 있냐는 건데 누리집에서 받으셨으면 한 번에 다 나왔을 테니 그냥 NO 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은 최근 30일 이내로 입국한 국가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저는 하나 말레이시아 있어서 적겠습니다. 하단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지, 아픈 곳이 있는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 없으시죠? 노노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했는지 틱 해주시고요. 보안 문자까지 입력하시고 Submit 누르시면 끝!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코드가 나오는데요. 바코드 스크린샷 찍으셔도 되고요. 잠시 기다리면 QR로 바뀐다고 합니다. QR 스크린샷 찍어도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에러도 없고 깔끔하네요. 마지막 서류는 리턴 여정서인데요. 왕복 항공권 이티켓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필리핀의 일부 공항에 들어갈 때 이티켓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아마 홈리스나 도둑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왕복 항공권 꼭 인쇄해서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끝났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부스터샷의 의미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봐요. 어쨌든 부스터샷까지만 맞으셨으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동일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필리핀. 여행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아참, 돌아오실 때 필리핀에서 신속 항원 검사와 Q코드 등록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행하는 직장인 테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